초코. 먹어봐. 불고기요? 어. 어, 덕순이 나올 때. 김치는 있다. 맛있다. 하나나. 맞아. 뭐라고 했는데? 오늘의 아침 무나물을 먹자. 무나물 맛있어. 봐라. 한 숟가락 더 먹어봐. 맛있다. 오늘의 점심 하트 하트. 오늘의 저녁 죽. 오늘의 아침 짬뽕 맛있다. 안 먹어도 진짜? 응. 빨리 있을 것 같아. 짜면 하는 거 아. 오늘의 아침 오늘 또 좀 식혀야지. 뭐? 추석 연휴가 금방 지나갔어. 순식간이지. 아이짜 청국장 진짜 맛있죠. 맛있지. 김치는 게 더 맛있는데. 맞아. 그치? 너무 크다 이번 멸치는. 멸치 왜 이렇게 커? 중멸치야. 쩌리 많은 거 같아. 국물용인 거 같은데? 국물은 아니야. 중. 크면 큰 대로 징그럽고. 되게 커 이번 거는. 그냥 뭐 이거 중간 제일 하는 먹는 거야. 미국에 칠면조 잘 먹잖아 미국에. 칠면조는 별로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먹어봤죠? 네, 샌드위치 이런 거 많잖아요. 칠면조는 보는 것 같아요. 사과 먹어볼까? 오랜만에 나온 합정. 뭐가? 다들 먹은 거 아니에요? 주러 온 거예요? 카메라를 빌렸습니다. 합정에 놀러 왔습니다. 아니.
먹어볼게. 한이니 맛있겠다. 아니야, 할줄 알았는데. 연어 볼게. 어. 너무 맛있다. 이거 소스 여기 뿌리는 거야? 응. 이거 하나 1,000원이야. 다 먹었다. 이었잖아. 미안해, 이었어. 나는 두유보다 이게 더 좋아. 딸기 다녀가. 저녁 맛있겠다. 맛있어? 딸기 맛. 여기 프로틴 들어갔대. 두유보다는 이거 아몬드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두유는 좀 텁텁해요. 맞아. 호박 아주 좋아. 지금 상태. 이제 호랑이로 왔다. 호랑. 다이어트는 맛있게 해야지. 맛있게. 내일 점심 뭐 먹지? 내일? 그거 먹어. 샐러드. 오늘 먹을 건가? 너무 맛있어. 아니 고기 해갖고 이거 맞나? 그 찔려고? 응, 쪄야지 이렇게 하면 금방 익지. 화제 돼서 시즌 오늘의 아침 맛있다. 맛있어. 정성 있는데. 완전 그냥 깔끔 다이어트 이런 먹으면 좋아. 맛있어.
고기 없어. 고기 안 넣고 그냥 두부 넣고. 자우는 막 돈까스다. 만두 먹고 싶지요. 뭐. 만두. 맞아. 여기 후니방에서 누워있으니까 여행 갔던 사진이 붙어있더라. 보니까 여행 가고 싶다. 잠깐만. 내 고양이 갈게. 못 갈 것 같아. 12월쯤에 한번 갔다 오면 좀 안 풀리겠나? 지금 여행해야 되지 않나? 아, 예약해야지. 예약해야지. 이번 된장찌개가 좀 맛있는데? 아니, 찌개 어제 반은 청국장 넣고 하고 반은 이거 금양찌개 넣고. 무슨 된장이야? 우유식 된장. 날씨 좋네. 잘 가. 소스 소스 맛있다. 이건 몇 개? 나도 세 개?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오케이. 오늘의 균. 저녁 균. 맛있다. 이거 먹고 밥 먹고 싶어지더라. 간 들어가는 거. 아... 막 비벼야 돼. 확실히 좀 어려. 간장한 맛있어? 오, 맛있지. 간장 해볼까? 오, 좀 징그럽다. 일본 맛도 이런 맛도. 근데 일본 거 아니야 이거? 일본 아니야. 우리나라 상관이. 여기다 조미 되는 김 하면 더 맛있지. 간 세다. 간 안 하게 못해. 밥이랑 먹어야 돼 진짜. 씻으면서 사과대추 세 개 먹고 이거 귤 맛이 어떤가 귤 맛 보고 포도 이거 세 개 먹고 다 먹고 달걀 한 개. 건강 완전 잘 챙겼네. 그러니까. 다 잘 먹었네. 이거 먼저 먹어. 나 몇 킬로 되면 피자 먹어? 너? 응. 지금 오늘 재봤어? 안 재봤어. 안 재봤어? 응. 한 60킬로 되면 먹어. 60킬로? 응. 운동하면서 빠진다. 그래갖고 운동하고 음식하고 같이 하면 빠질 거야. 저는 이제 또 카드 그거. 네, 오늘의 아침. 맛있다. 해당. 올라가 앉아서
잘 먹었다. 아, 여기서 떠먹는 게 더 맛있다. 우리 밥 먹는 게 맛있어. 아, 너무 잘 먹었다. 그거 하면 뭐가 좋다고? 근육을 쓸 줄 아는 거지. 덜덜 떨잖아. 근데 그게 제일 좋아. 사이드 체스톤. 사이드 체스톤. 왜 웃어? 빼. 또 뭐 있지? 오늘의 점심. 점심. 엄마가 나보고 60kg 되면 먹으래. 아, 안 돼. 왜? 위험해. 그럼 언제 먹어야 되나? 55kg. 55kg? 응. 이렇게 한 1년 해야 돼.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 스트레스 막 그렇게 받진 않아, 지금. 그치? 응. 운동을 안 하니까. 오히려 운동하면 스트레스 그냥. 그런 거 샐러드 같은 거 사 먹잖아. 샐러드 사 먹으니까 맛있더라. 나 거기서 빵 먹고 싶어. 점심으로 뭐 랩 그거 뭐 드세요? 랩 하나 먹거나 식구야 한 번씩 사 먹어야겠다. 맛있는 거 같아. 운동 시간이야. 반성하는 시간. 운동. 피자 시간. 햄버거 이런 거 별로 안 먹고 싶어. 그런 거는 안 먹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도 맛들리면 이제 또 시작이. 아, 그거 먹고 싶어. 떡볶이. 나 떡볶이는 나 먹고 싶긴 한데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수시. 도박. 수시. 먹으러 가자. 그런데 그거는 밥이 너무 많아. 난 그거 밥도 밥이고 짜. 짜. 맞아. 물 쓰이더라고. 칼로리는 은근히 높고. 물 쓰이더라고. 난 그 밥이 너무 많아. 회집이에요. 회집. 회는 먹고 나면 뭔가 아쉬움이 있어. 고기. 나를 헹구네. 고기가 엄청 큰가봐. 엄청 크지? 응. 어이구야. 맛있대. 세 덩어리네. 맛있겠다. 내볼까? 오, 됐네. 우리 김순이가 냄새를 맡고 나서요. 순이야, 먹을게. 완전 촉촉. 완전 촉촉. 오늘의 저녁 메로구이. 이게 잘 나오네. 진짜. 고소하다. 맛있다. 그 콜라겐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맛있다. 아까 먹어도 되겠다. 진짜 맛있다. 맛있겠네.
콜라겐이 이거 쫙쫙 붙는데. 그게 맛있어. 또 사먹고 싶다. 간이 딱 잘 되네. 기름 안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네요. 아, 기름 안 해도 되겠네? 기름 안 해도 이거 담백하다. 진짜 맛있다. 머리도 이거 구우면 맛있겠다. 구워도 된대. 살이 많대, 머리에도. 양념도 좋죠. 쪼림하지, 뭐. 진짜 비린내가 안 나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연어 같기도 하고. 여름보다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감탄사. 다행이다. 막 논다. 커피 먹어도 되네? 커피가 다 먹어. 콜이 꽂고 있다. 맛있어. 엄청 맛있어. 뭐야 이게? 메로구이. 와, 김치찌개. 엄마는 비빔밥. 나는 비빔밥. 맛있다 김치찌개. 참치 넣네. 오늘 이 맛 치지. 오늘 넷째 주. 저거 표고버섯 다 말린 거야? 오늘 하루만. 하루만 더 말리자. 됐어. 나머지 있는 거 버섯 전 좀 해먹자. 그래갖고 볶아 먹을까 그냥. 볶아 먹을까. 오늘의 점심 맛있겠다. 오늘 먹고 이틀 더 먹으면 되겠다. 저녁. 오늘의 저녁. 계란 두 개의 단백질이 있어요. 똑같아. 쫄깃쫄깃. 어디 가자. 그리고 마지막 하루 딱 7분 일주일로 구성된 이 운동들을 한 달 뒤에 놀라운 변화를 함께하십시오. 자, 첫 번째 동작이죠. 파이팅 하세요. 이 코관절 접는다는 느낌.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올라올 때. 다시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왼발 앞으로 한 번씩 자꾸 바닥으로 꺼지는 상태를 자꾸 이번 하다 보면 그렇죠. 허벅지 아파요. 허벅지 아파요. 허벅지 아파요. 이제 3밖에 안 남았다. 원 투. 오늘 동작에 첫 번째 동작.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많이 되죠. 철수 좀 말이 많아.
아 짜증나. 띵. 자, 그다음 동작 봐주시죠. 다시. 원, 투, 쌤님. 박자 딱 맞는 거예요. 원, 투, 쌤님. 내려가서. 원, 투, 어려워. 내려갔다가. 원, 투, 어려워. 아, 나 미치겠다. 2분 남았다, 2분. 참아야 돼, 2분 남았다. 이제 발 뒤꿈치 들고. 내려가서 끝까지 왼쪽. 박자. 박자 맞춰야 돼요. 왼쪽. 왼발 뒤로, 왼발 앞으로. 뭐야, 이게. 원, 투, 원. 어, 들어가니?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면 뭐 힘들고 하나도 안 힘들어. 어. 힘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완전 바꿔줘. 조금만 더. 오늘의 아침. 카레 맛있다. 초고버섯 넣네. 맛있어 이거는. 새콤해. 진짜? 원래 해야 봐도 웃겨 죽겠네. 뭐? 운동이 재미없다 하니? 운동이 재미를 하니? 맞아? 너무 힘들어. 나 죽는 7분짜리인데. 7분이 말의 7분이지. 깜빡하다 7분. 스쿼트만 하는 건데. 끝나니까 후들후들 거리더라. 그래야지. 그래 운동. 아픈데? 또 아프고. 제대로 해야 돼. 무릎 네가 잘못한 거야.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너무 빨라. 그래서 운동은 재밌어야 돼. 너가 재미를 찾아야 돼. 데트플리 쓰고 싶어가지고 핸드폰 빌려 나왔습니다. 마음에 든다. 디카페인? Yes. 아, 이게 최고지. 치킨 샐러드. 나무야, 귀여미. 이게 뭐예요? 나무 이게 뭐예요? 하니까 영땀 나오고. 일단 안 빠르니까.
68.5. 갈비찜이다. 갈비찜. 먹어봐봐 오늘 시식을. 오늘의 아침. 휴지 하나 먹는 거. 희망지. 저번처럼 똑같이 한 거야? 응. 양념은 저번보다 더 맛있는 거. 응. 뭐 이런 줄 알아? 당연해. 무하고 부추하고 청자만 넣는 거. 그 가루. 그거 청년.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룽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백신을 맞고 왔어요. 2차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10월 8일날 맞아야 되는데 좀 빨리 맞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냥 딱 맞고 왔어요. 상태는 막 지금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1차 때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약간 좀 몸이 가라앉는 느낌? 그것만 있어서 2차 때 좀 되게 겁먹고 했는데 오늘까지는 아직 하루가 안 지나서 그런가? 지금은 되게 괜찮아요.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백신 맞고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것도 먹으려고요.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제 잘 먹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먹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막 카메라를 좀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디카도 빌려보고 최신형 핸드폰도 빌려봤는데요. 이거 Z 플립 되게 좋아요.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 사양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쓰고 있는 이 카메라는 노트10 카메라인데 이거보다 좀 사양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다가도 카메라는 좀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각도를 놓고 브이로그 찍기가 좀 편해가지고 좀 탐이 나긴 하는데 아직은 좀 고민 중이고. 그리고 저번에 빌렸던 디카는 진짜 좋아요. 막 아웃포커싱도 잘 되고 초점도 진짜 잘 잡거든요. 근데 단점은 손떨방이랑 화각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핸드폰도 그렇고 디카도 그렇고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게 되면은 뭘 제가 샀는지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폰카만으로도 좀 충분한 것 같아서 결정을 아직 못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뱃살을 재봐야 되는데 제가 허리를 재봐야 되는데 오늘도 못 쟀네요. 허리는 내일 한번 재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 백신 맞았으니까 한 1, 2주는 좀 조심조심해서 이제 슬슬 움직이는 운동만 하고 이제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안녕.